안녕하십니까. 치밀어 학씨입니다. 예, 여기는 대천 죽도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랑 가장 가까운 바다인데요. 요즘 이제 8월달에 들어서면서 풀치낚시 금어기가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치 금어기가 풀린 거죠. 그래서 사실 7월 중순부터 한 9월 중순까지는 날씨가 더워서 감섬돔 낚시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낮에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 심한 경우 일사병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더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있으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풀치낚시에 대해서 채비 설명드리고, 저는 딱히 뭐 풀치낚시 조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풀치는 정확히 갈치의 새끼를 풀치라고 하고요. 보통 갈치 정도 되는 큰 사이즈를 잡기 위해서는 선상에 먼바다 나가서 갈치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내만에서 하는 낚시는 풀치 낚시라고 하는데, 풀치는 이제 갈치의 성장기, 그러니까 청소년 사이즈 정도의 갈치를 풀치라고 합니다. 뭐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풀치 낚시를 좀 해볼 예정이고요. 보통 풀치 낚시 같은 경우는 집어등을 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루어 낚시, 루어에다가 꽁치라든지 이런 거를 묶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루어인데 약간 야광 빛나는 루어를 사용해서 루어 낚시로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소수는 생미끼를 이용해서 뭐 꽁치, 대부분 꽁치죠? 크릴도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꽁치로서 집어등도 뭐 크게 심하게 키진 않고 꽁치로서 생미끼 찌낚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과연 풀치낚시에 찌낚시는 어떻게 하는지 제 채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려볼 예정입니다. 채비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보시면 합사줄이 감겨 있습니다. 사대돔 낚시 외에 다른 낚시는 내구성이 약한 나일론줄을 사용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나일론줄이 좋은 이유는 채비 내리기 쉽고 탄성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얇은 줄로 강한 오종을 끌어낸다라는 특성을 가져서 나일론줄 쓰잖아요. 굳이 뭐 합꽁치, 고등어, 풀치낚시 하는데 내구성 약한 나일론줄 사용할 필요 없다고 봐서 지금 이건 합사 1호입니다. 잡어 찌낚시 할 때 쓰는 줄이에요. 또 이거는 루어용 2000번 릴입니다. 굳이 릴도 큰 거 쓰지 않고 가벼운 2000번 릴 사용하고, 낚싯대는 4.5m 2호기, 그 유명한 파도기 사용하거든요. 요 세 가지 부품은 그렇게 사용하고요. 처음에 똑같이 반원굿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찌를 넣어야겠죠. 전자찌로 먼저 넣어줄게요. 채비는 보통 제가 풀치낚시 할 때는 0.5호, 1호, 2호 요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호찌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찌 넣었으면 필수적으로 1호 수중찌도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점 없죠. 일반 반유동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도래로 마무리하고요. 도래는 뭐 아무거나 끼시면 되고요. 너무 큰 것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줄 씁니다. 목줄은 카본 2호 쓰겠습니다. 뭐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한 2-30cm 해주시고, 조금 바람이 있네. 걱정되네 살살. 딱히 뭐 바닥 찍고 그럴 게 아니어가지고 밑걸림은 심하지도 않을 거고, 목줄을 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풀치낚시다 보니까 여기에 라이트를 껴줄 거거든요. 미끼가 있는 곳을 물고기에 알리도록 라이트를 낄 거라서 이 라이트 캠입니다. 이 라이트는 어떤 라이트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불이 나는 라이트거든요. 불 보시나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이런 용도예요. 이런 식으로 낚시해 볼 거예요. 그래서 목줄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캠이 끼는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다른 용도는 사실 없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풀치 같은 경우 이빨이 날카로워요. 여기 보이시나요? 얘가 이빨이 세죠? 억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와이어 있는 그런 채비를 사용해야 돼요. 두 개 쓰면 오늘 하루 다 쓸 것 같은데 요거를 써줍니다. 뜯어가지고 그때 요거면 한 2년 써요. 한 개당 1년씩 보시면 이게 고리로 돼 있어요. 도래란 말, 도래. 여기다가 그냥 묶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끝. 이제 요러면은 채비가 완성되는 겁니다. 위에 1호찌, 수중찌, 그리고 도래가 있죠. 그 밑에 캐미라이트, 뭐 이건 원투 낚시 할 때 쓰는 거죠. 캐미라이트 두 개 끼고 그 밑에 와이어
와이어 바늘 해서 밑에 요 바늘에 생미끼 껴서 낚시하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낚시해 볼게요. 오늘의 미끼는 바로 요 꽁치지마라는 내만권 갈치낚시용 꽁치미끼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꽁치가 잘 썰어져 있고, 좀 제가 오래 갖고 있어서 상태는 좀 안 좋은데 뭐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낚시를 조금 해볼게요. 꽁치낚시, 꽁치미끼로. 일단 수심 한 3m 정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뭐 딱히 뭐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요. 야, 저 해 지는 거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해 지는 거. 저 해 지는 게 이제 풀치가 나온다는 신호탄이니까 더더욱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이제 조금 어두워져 갑니다. 조금 있으면 1시간 정도 내에 본게임 시작일 것 같아요. 야옹이 한 마리 여기 있어서 꽁치 한 마리 줘야겠어요. 야! 꽁치 줬는데 쳐다보네요. 예, 꽁치 먹어요. 귀여워. 만져도 돼? 우리 한 번만 만져보자. 아직은 조금 경계하네요. 이쁜 고양이에요. 당장이라도 입질 올 것 같은 그런 기분. 발 앞에 학꽁치들이 바글바글해요. 보이십니까? 저번에 올렸던 영상 보셨다시피 제 스타일이 밤낚시는 가까이 붙여서 하자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단 가까이 붙여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곧 죽어도 밤낚시는 가까이, 수심 낮게. 꽁치 하나 더 대접해드려야지. 자. 아, 우리 고양이님 맛있게 드시네요. 아주 좋네. 여러분, 쓰레기는 항상 이게 딱 모아서 가져가는 거 아시죠? 예, 오늘 이렇게 죽도에서 풀치 낚시 해봤는데요. 뭐, 아까 설명드린 그 채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풀치는 여기 있는 누구도 잡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 대천 내만까지 오늘 풀치가 좀 덜 붙지 않았나. 그래서 풀치는 못 잡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고, 대체로 찌에 맨 아래 루어를 달으셔서 그렇게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그래도 소소하게 재밌었고, 여름에 아무래도 많이 덥잖아요. 더울 때는 낮에 감성놈 낚시라든지 뭐 그런 낚시는 좀 많이 더워서 기진맥진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8월 중에 이런 풀치 낚시, 다음에는 뭐 이 포인트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포인트 바꿔서 하든지 똑같은 채비를 또 시도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